커맨드 라인에다가 좀 다른 명령을 집어서 node 그다음에 fjs 그죠? 앱에다가 add 뭐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은 지금 add라고 하는 건 없어요. add라고 하는 것은 지금 calc에 add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요걸 우리가 실행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은 그게 가능할지 그런 거죠. 그냥 막연히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죠?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 그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컨솔로그에서 프로세스의 argv를 그러면은 이걸 한번 두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add 빼고 node 하면은 지금 보다시피 node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요 녀석입니다. 그죠? 그리고 app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 있는 node 튜토리얼에 있는 app입니다. 그죠? 두 개의 argument, 그죠? argument 벡터입니다. argument들이에요. argument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 개를 주잖아요. 세 개를 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어쨌거나 실행은 안 되지만 이런 게 실행은 될 수 없지만 현재 argument가 하나, 두 개, 세 개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process, 이 process 오브젝트의 argument v 벡터 argv 그죠? 이 property를 통해서 우리가 커맨드 라인에 입력하는 명령어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 커맨드들이 다 argument로서 전달되는 거예요. 이것도 argument고 이것도 argument입니다. 그죠? 이것도 argument고 이 세 개의 argument가 지금 우리가 컴퓨터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컴퓨터가 이걸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첫 번째 argument 노드를 받아서 요 녀석을 실행하고 두 번째 argument 요 녀석을 받아서 요 녀석을 첫 번째 argument와 연결시켜주고 또 세 번째 argument를 받아서 또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요것과 요것은 어떻게 해야 될지가 여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규정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규정되어 있죠. 요 두 개의 argument를 처리하는 방식은 정확히 말하면 여기에 규정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것을 처리하는 방식은 지금 규정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규정해서 지금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볼까요? 일단 argument를 한번 받아보죠. 그래서 let arg1으로 할까요? 2로 할까요? 예, 순서는 얘가 0입니다. 0, 1, 2. 그래서 argument2 equal 해서 process의 argv의 array죠. 의뢰로 0, 1, 2, 그래서 2번입니다. 2번을 주고 그런 다음에 컨솔로그 해보죠. 컨솔로그에서 argv, arg2 하면은 돌려볼까요? 그러면은 add라는 게 딱 나타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입력한, 우리가 전달한 argument를 정확히 컴퓨터가 받아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게 이제 argument가 기본적으로 컴퓨터에게 우리가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과 그리고 그 전달받은 아규먼트를 컴퓨터가 처리하는 내부의 메커니즘을 지금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add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칼크에서 add라는 게 있고 substract도 있고 multiply도 있고 divide도 있었던가요? divide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안 보이네. 어쨌거나 그래서 그러면은 add라는 것을 얘가 인식을 시켜서 뭔가 처리하게 하고 싶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려면은 똑같은 걸 하나 또 만들어주죠. 그래서 argument로 3만 3 4는 4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add 한 다음에 그대로 3 4 이렇게 하면 argument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0 1 2 3 4 되겠죠. 그죠? 0에서 시작하니까 이렇게 볼까요? 이렇게 해서 컨솔로그를 해야지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실로그에서 프로세스의 argv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엔터를 치면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보다시피 첫 번째 argument, 두 번째 argument, 셋, 넷, 다섯 개. 그죠? 입력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이걸 대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대주는 방법은 뭐가 있죠? 캘크에 있는 애들을 불러와서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은 캘크에서 점 애들을 가져와서 아규먼트로서는 뭘 넣으면 되나? 요 녀석과 요 녀석을 넣으면 되겠죠. 그죠? 아그 3 아그 4 그죠? 요걸 컨솔로그로 해주면 되겠죠. 요거 잘라서 그냥 그대로 여기다 넣어주는 겁니다.
그죠? 여기까지 논리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런 다음에 하면은 요 3과 4를 더한 값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나왔죠. 근데 34가 나왔어요. 3과 4를 더했는데 왜 34가 나왔죠? 3 더하기 4가 34였던가요? 그렇진 않죠. 그렇진 않습니다. 이유가 뭐냐니까 이 컴퓨터가 아규멘트를 받아들이는 것은 연속을 다 스트링, 스트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규먼트가 스트링, 문자열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그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걸 숫자로 바꿔줘야 됩니다. 숫자로 바꿔주는 방법 뭐가 있죠? 넘버를 붙여주면 되죠. 넘버. 자바스크립트 넘버잖아요. 그죠? 이렇게 되면 되죠. 그죠? 그래서 연수 지워버리고 4번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7하고 정확히 나타났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아규먼트들을 받아서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 지금 컴퓨터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고 또 돌리고 굉장히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많은 것들을 해왔었잖아요. 초급 과정에서 리눅스 명령어들 공부를 했었고 했었잖아요. 그러한 명령어들이 컴퓨터가 처리하고 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알고 보면은 대단히 단순하고 간단한 거예요. 그죠? 그럼 만약에 여기에 3, 4에다가 5까지 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여전히 7입니다. 그죠? 나머지는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숫자가 모자란다 그러면 이렇게 애드 3까지 해가지고 아규먼트가 여기 3만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그럴 때 난이죠. 난. Not a number. 3과 두 번째 아규먼트가 없단 말이잖아요. 그죠? 이런 걸또 처리해줘야 되겠죠? 처리해주는 방법이 어떤 방식이 있나요? 바로 if 문장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죠? if 문장을 이용하는 방식은 if 그죠? command 커맨드를 하나 넣어줄까요? 어떻게 넣어주느냐니까 아규먼트 2네요. 아규먼트 2. 아규먼트 2가 이게 뭐 add이면은 이게 add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럴 경우에 calc에 add에다가 아규먼트 3와 아규먼트 4 주는 거죠. 그죠?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고 add면은 3과 4를 더해서 그러면 여기 add에서 3과 4를 더하는 거니까죠. 그러면은 돌려보면 어떻게 되나요? 3, 6 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에러도 없고. 왜 그렇죠? 그렇죠? 리턴만 했다 보니 이제 컨솔로그를 안 해주잖아요. 그렇죠? 컨솔로그를 해줘야 되겠죠. 실로그. 실로그를 해주든가 컨솔로그를 해주든가 아니면은 그냥 뭐 리졸트를 하나 만들어주는 것도 괜찮죠. 리졸트에서 이렇게 넣어주는 거죠. 다음에 그 슬로그에서 result. 그러면은 이제 다시 3, 6 되면은 합해서 9라는 것이 딱 나옵니다. 그죠? 근데 add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subtract도 있고 multiply도 있잖아요. 그러면 subtract와 multiply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가 add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가령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delete 해버리고 여기가 subtract 3 6 이렇게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안 나타나고 있죠. 그죠? subtract라는 걸 얘기하지만 우리가 알려주지 않았지. 그 알려주는 방법이 어떻게 있나요? 우리가 초급 과정에서 공부했던 거 기억을 되살려서 한번 해보십시오. 잠시 멈추고 해보셨어요? 그렇죠. lg 쓰면 됐어. lg argv가 arg2가 이번에는 subtract 이면은 그러면은 마찬가지 똑같은 겁니다. 요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이걸 똑같이 해서 요 녀석을 좀 가지고 내려올까요? 됐네요. 내려왔습니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건 다 단축키를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단축키를 이용하면은 코딩하기가 굉장히 좀 편리해져요. 이번에는 console.log에다가 add가 아니고 subtract 이렇게 쓴 듯이 돌려볼까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딱 나왔습니다. 아이고 이제 더하기 빼기 됐어요. 그죠? 더하기 빼기 하는 이런 프로그램 바로 커맨드 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걸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죠? 요런 이게 사실상 우리가 그동안 알든 모르든 굉장히 많은 명령으로 썼었죠. npm install이니 뭐
뭐니 뭐 별의별 글로벌 액션 G를 주고 주고 뭐 세이브하고 주고 막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명령어를 주고 컴퓨터를 조작을 했었잖아요. 그럴 때마다 컴퓨터가 그 명령을 받아서 처리를 했었죠. 그 처리하는 메커니즘이 바로 이겁니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Substract 말고 다른 것도 있었죠? 뭐가 있었나요? 여기에 필요 없는 게 하나 더 만들어졌네요. 이렇게 됐습니다. Multiply. Multiply 이면은 이번에는 마찬가지. 그죠? 요것도 지금 제가 요렇게 했는데 요렇게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맥 같은 경우는 옵션 D입니다. 요렇게 두 개를 동시에 지정해서 여기다가 Multiply. Reply. 이렇게 하면은 타이핑이 조금 더 편리해지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번에 또 연속 지워버리고 Multiply 하면은 3, 6 어우 곱하기라서 시간이 꽤 걸렸네요. 18 시간이 꽤 걸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Multiply도 아니고 Divide다. Divide. 그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무 결과가 없잖아요. 그죠? 그럼 뭐 else if else 그냥 log I don't understand what you have input. 그죠? 이렇게 자 다시 divide 할게요. 그러면은 I don't understand what you have input.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과 사용자가 서로 인터랙션 대화하도록 구성이 되는 겁니다. 커맨드 라인을 통해서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커맨드들을 알게 모르게 그냥 써왔었잖아요. 그죠? 그 알고리즘을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확히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